고생했단 말 대신, 사랑했단 말 대신 너에게 합격을 보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학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이 100일 남짓 남겨져 있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 마음이 초조하고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100일 동안 우리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쭉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봅시다. 2022년 당신은 합격입니다.